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네, 오늘의 모드는요, 벽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벽타기 모드라 해야 되나요? 거의 스파이더맨 모드라고 하는데요. 벽타기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컨트롤이 완전 실력이 꾸진 제가 해도 괜찮은 모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저 위에, 도라에몽이잖아! 도라에몽, 왜 거기 있어? 선행아! 나 발에 찌가 났어! 빨리! 날 구해달라고! 뭐? 발에 찌가 났다고? 근데 어떻게 구하러 가지? 빨리! 너 벽타기 모드잖아! 벽을 타고 빨리 오라고! 빨리 발좀 내려줘! 일단 알았어. 어떻게 벽을 타지? 일단 벽을 타려면은, 일단은 조작키에 가서, 여기, 점프라는 이거를 F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일단 F키를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벽을 보고. 자동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빨리 도라에몽 구하러 가야 돼. 안 돼, 도라에몽! 안 돼, 도라에몽 못 구하러 갈것 같아. 안 돼, 넌할수 있어! 알았어, 갈게. 도라에몽 기다려! 도라에몽! 도라에몽 너무 힘들어. 아니, 갈 수가 있을까? 갈수 있지? 갈수 있겠지? 근데 너무 벽이 작은가 봐. 도라에몽! 조금만 기다려줘. 도라에몽 기다려줘. 도라에몽 미안해, 기다려. 기다려! 도라에몽 벽이 안 타줘. 벽이 안 타줘. 벽이 너무 높아서 안 되나 봐. 기다려. 내가 간다. 오케이. 자, 또래몽 할수 있어. 이게 벽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간격이 넓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나 봐, 도라에몽. 내가 벽을 타고 올게. 자, 타고 왔다. 야, 도라에몽. 여기 있어. 에, 저리 가. 벽을 타는 모드가 너무 간단해서, 좀 약간 상황극을 만들어 봤는데, 목이 너무 아프네. 아니, 목이 너무 아파, 지금. 이게 잘 타졌는데, 게임 모드라 그런가? 아까 분명 잘 타졌는데, 연습할 때. 이게 왜안 될까요? 이게 게임 모드 풀고 하면 밑에 저기 배고픈 표시 옆에 발 있죠? 아이고, 아파. 헉, 죽을 뻔했다. 발 표시가 있는데, 저발 표시가 다 떨어지면은 중간에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아니, 잘 되는데? 아니, 이게 벽이. 봐, 나 올라왔는데. 아, 지금 올라왔다. 도라에몽 미안해, 너의 코. 저리 가! 네, 여기까지 벽 타는, 벽 타는 모드를 해봤는데요. 되게 유용하셨으면은, 유용하셨겠죠? 왜냐하면은, 이 모드가 또, 이거는 비밀인데, 이 모드가, 약간 좀 서버, 왜, 그 서버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들어가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암벽등반도 할수 있고, 아니지. 미니게임으로 암벽등반 만들면 되겠다. 진짜 나란 여자 아이디어 뱅크. 진짜. 일단은, 벽을 타는 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모드에서 봬요. 안녕.